91통 큰 통독 가이드 28일차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 37편, 역대상 22장 시 30편, 역대상 23장에서 26장, 시 14, 24, 42에서 49, 84, 85, 87편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37편. 의인의 화평과 악인의 멸망을 강조하면서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순간적 번영에 대하여 불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을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 건축 준비, 역대상 22장.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자재를 준비하고 이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다. 이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우라고 당부한다. 기쁨의 찬양 시편 30편.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평생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한 시로서 질병 가운데서 도움을 구하고 환난 속에서 기도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레위인의 직무 23장. 다윗이 나이 많아 늙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후 방백과 레위인을 모으고 그들을 계수하여 반열에 따라 직무를 담당하게 한다. 24반열로 나누어 1년에 두 달씩 봉사하게 하였으며 남는 기간 동안에는 일법 연구나 기타 여러 직무에 두루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사장의 직무 24장. 전장에서는 레위 자손 전체의 족부가 소개되었으나 본장은 제사장들 및 그들을 도울 레위인들의 24반열을 기록하고 있다. 찬양대의 직무 25장.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성가대를 24반열로 조직한다. 찬양대 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6장 31절에서 48절에 언급하였었다. 그런데 거기서는 단지 그들의 직분과 족보만을 소개하는 데 그쳤으나 본장에서는 성전을 위해 새롭게 확대 조직된 성가 대원의 직무를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찬양대는 아사, 여두둔, 헬만의 자손들로 이루어졌으며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맡기 위한 순서를 정했는데 역시 24반열로 나누었다. 성전 문지기, 창고지기의 직무 26장. 성전 문지기와 창고지기 그리고 유사와 재판장에 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다. 성전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용기와 능력이 있어야 했다. 창고지기는 성물과 전리품 등을 관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 일을 다스리는 유사가 있는데 이 바깥 일은 요단 동편에 사는 두 지파 반의 여러 문제를 처리하는 일이었다. 무신론자의 모습 14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말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24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을 말하고 영광의 왕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모함 도움을 구함 42편, 44편. 고라 자손이 지은 시로 작가가 방랑 생활을 하는 중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갈망하며 쓴 영감의 시이다. 또한 과거에 민족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현재 당하고 있는 민족적 고난으로부터 도와주기를 부르짖고 있다. 왕을 찬송 45편.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왕메시아의 품성, 능력, 통치와 왕의 신부교회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피난처시여 힘이신 하나님 46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전멸시키시고 환난 중에 도움과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 47편, 48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을 찬양한다. 구와 인생의 허무함 49편.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번영은 잠깐이므로 그들의 세도의 성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성전을 사모한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의 기도 84편, 85편.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85편은 과거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환난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는 귀환자들의 기도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 87편. 고국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는 하였으나 미약한 자신들의 세력을 보고 실망하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지은 시이다. 여기에는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주에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이 패망이기 때문입니다. 시 37편. 다윗은 신정론의 문제를 시편 73편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렇게 열망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주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시는 분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시 30편 다윗은 성전의 조직을 정비합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6장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시편을 많이 기록합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습니다. 시 24편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던 고라 자손의 시들을 같이 읽습니다. 불안하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시 42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시 44편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시 45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 46, 47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 48편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시 49편 주의 장막의 아름다움이 소중하기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죽기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 84편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적용입니다. 요즘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혹시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기까지가 통큰 통독 28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